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어봅서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쇠이비엔 동사, 마음대로 편하게 뭐뭐 하세요라는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거가 이름절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뭐 할 만하다는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할인하다, 세일하단 말은요, 치다, 다, 꺾다, 저가 만나서 가격을 쳐서 딱 꺾어버리다, 어떻게 가격을 후려치다 라는 단어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보수하니, 수로 앞에 쓰이게 되면 뭐뭐한 편이 아니다 라는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오랠 구자인 지우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오랫동안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여섯 번째, 이쪽이 뭐뭐입니다, 어떻게 저边是 주르륵 이라는 패턴을 정리했고요. 일곱 번째,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했었나요? 칭저边 동사,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 바로 음문의 종류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로의 부정에 대해 배웠었죠. 우선 동사 수로의 부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뿌, 현재 부정, 미래 부정, 의지 부정에 쓰여서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했고요. 메이, 과거 부정에 쓰여서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형용사 수로의 부정 역시 두 가지였을까요? 아니죠. 형용사 수로의 부정은 시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뿌로만 부정한다. 그래서 어제는 춥지 않았다란 말 어떻게 했었나요? 주어티엔 메일렁이 아니라 주어티엔 뿌렁, 이렇게 배워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음음문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음음문, 바로 문장 끝에 말을 갖다 붙인 형태겠죠. 우리말에 뭐뭐입니까? 라는 뜻인데요. 누구나가 다 아는 가장 일반적인 거라서 이러한 음음문을 있어 보이는 말로 일반 음음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음음문은요, 긍정과 부정을 연결해서 뭐뭐입니까? 뭐뭐시 아닙니까? 하는 음음문인데요. 이러한 음음문 역시 있어 보이는 말로 정반 음음문,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장 맨 끝에 마,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사실과 가운데 뿌는 어떻게 경성으로 살짝 잡아 읽어라, 이게 중요한 특징이겠죠. 예를 들어 좋아요 안 좋아요 라는 말은 하오 뿌 하오, 삽니까 안 삽니까 라는 말은요 마이 뿌 마이,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음음문은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음운대명사를 사용한 음음문인데요. 이때 역시 주의할 점은 문장 맨 끝에 마 붙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누구? 사람을 물어본다. 쉐이. 무언, 무슨, 어떤 사물을 물어본다. 샴머. 어떻게? 라는 방법을 물어본다. 점머. 어때요? 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점머양. 어느? 라는 종류를 물어본다. 나. 어디? 라는 장소를 물어볼 때 날. 이렇게 정리해보면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음음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데요.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는 선택 음음문입니다. 그 기본 패턴을 정리해본다면 A 하이스 B 물음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화장실 가면서 많이 들었던 무서운 문장이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야홍다 하이스 야얼란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6강 짝수강 시간이라서요. 지난 시간에 본 핵심 중국어 위에 콕콕사를 붙여 실무에서 꼭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메이어 비에더 종레이마. 뭐뭐시 없습니까? 없다 뭐까? 라는 패턴. 메이어 什么什么마. 다른 뭐라는 말은요, 비에더 뒤에 명사가 오는데
이때 자주 쓰이는 명사를 정리해보면 색상을 의미하는 옌서, 스타일을 의미할 때 관시, 디자인을 의미할 때 양시, 물건을 의미할 때 동시 이렇게 바꿔서도 괜찮겠죠. 자, 두 번째, 이건 말씀하시는 거죠? 라는 문장인데요. 您说这个吧. 자, 문장 맨 끝에 쓰이는 바 역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는 청유가 있겠고요. 두 번째, 뭐뭐이죠, 그죠? 라는 추측, 확인의 어감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봤더니 바로 뒤에 따라 붙는 문장 보호였어요. 그래서 평서문, 마침표가 있을 때는 청유, 음운문, 물음표가 있을 때는 추측, 확인 이렇게 구분해보는 거 좋은 공법이겠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좀 비싸지만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 有点贵,但是质量很好. 중국어에서요, 약간 조금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디얼 형용사 또는 형용사 이디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봤더니 바로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면 그 역할과 품사도 다른데요. 첫 시간에 배웠었죠?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그래서 부사 요디얼은 부정적, 불만족스러운 어감으로 어디 앞에? 형용사 앞에 쓰이고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라는 역적관계 접속사 세 가지를 같이 외워볼까요? 可是, 但是, 不过 이렇게 정리해보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如果换成人民币是多少?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가정관계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문장 끝에 더, 화, 접미사를 배웠고요. 如果, 접속사로 쓰여서 어디 앞에? 문장 앞에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바꾸다란 동사, 환, 뭐뭐로 바꾸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환정 뒤에 변화사실 연결할 겁니다. 중국 돈이라 그러면 인민폐라 그래서 런민비, 한국 돈이라 그러면 한비 이렇게 응용해 봤고요.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뭘 던져라, 뚜어셔 이렇게 연결된 표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세일 가격으로 하면 7만 원입니다 라는 문장. 따져 호시 한비 7만. 할인하단 말은요, 가격을 쳐서 꺾다, 즉 가격을 후려치다라는 동사 따절을 배웠고요. 뭐뭐한 후에라는 말은요, 한 글자 什么什么后, 두 글자 什么什么以后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액의 표현은요, 가격이 먼저 나오고 단위가 나오는 치첸 한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꿔서 단위 뒤에 가격이 와도 같아요. 한비 치첸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은 세일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문장 살펴볼게요. 现在不是降价期间. 자, 이 문장을 살펴봤더니 지금은 어떻게? 현재라는 한자를 써서 现在 뭐뭐이다라는 단어 뭐가 기억나나요? 是 뭐뭐시 아니다란 말은 不是. 자, 세일하단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내리다, 가격을 그래서 降价 이렇게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쏙쏙 들여놓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여우님, 칸종더 똥시마. 뭐뭐시 있습니까? 패턴 요, 什么什么마 패턴 위에다가요, 마음에 들다, 보다, 칸, 꽂히다, 쫑, 봐서 꽂히다는 문장 구조였습니다. 가운데 중의 발음은요,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한데요, 쫑이라는 가운데와 쫑이라는 꽂히다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그 사이에 더가 올 수가 있는데 이때 해석은 뭐뭐한 뭐, 뭐뭐하는 뭐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까요? 봐서 꽂히는 물건, 그래서 칸종더똥시 이러한 패턴이겠죠.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드립니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购买 10만 한위엔 이상 可以获得赠品. 자, 사다란 단어는요, 한 글자 마이, 구매하다는 단어는 두 글자 购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한국 돈이란 표현은요, 한비도 되지만 한위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뭐뭐 이상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써주면서 什么什么 이상 구조를 붙이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조동사 커의 뜻입니다. 그 역할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뭐시 가능하다. 세 번째,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얻다라는 뜻은요, 우리말 한자로 획득하다는 한자를 써주면서 获得라고 읽어주고요. 사은품은요, 증정하다는 정과 물품을 의미하는 빈이 만나서 정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한 개를 더 사면 5% 더 할인됩니다. 읽어볼까요? 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 문장이 좀 깁니다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사 짜이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또 다시. 두 번째, 더 이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할인하다의 표현은요, 앞에서 배웠었죠? 가격을 후려치다라는 다 저도 있지만 이걸 넓혀서 표현한다면 享受什么什么优惠, 누리다 어떠어떠한 혜택을 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분율의 표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말 한자로 백분지를 써서 백분지 몇, 백분의 몇이라 그래서 by 뒤에 숫자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15%란 말은 어떻게 만들까요? by 15%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혜택은 혜택인데 어떤 혜택? 5%의 혜택이다 그래서 by 5%的优惠 이렇게 만들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은 분명 이 상품을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읽어볼까요? 您一定会看中这个商品. 분명 뭐뭐 할 겁니다 라는 강한 추측의 표현은요, 一定会 동사라는 패턴을 정리해 보겠고, 이때 이딩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꼭 반드시라는 뜻도 있지만 분명 틀림없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는 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뒤에 따라 붙는 조동사 회의 뜻도 역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뭐 할 줄 안다라는 후천적 능력이 있고, 두 번째, 뭐뭐일 것이라는 추측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다, 앞에서 정리했었죠? 보다, 칸, 꽂히다, 종이 만나서 봐서 꽂히다는 문장이었죠. 판매에 사용되는 물건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상품을 의미합니다. 상품, 제품을 의미하죠. 잔품, 사은품은요, 정품, 견본품은 양빈,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보세요. 11번째,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는 최상급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没有比这个再好的了. 뭐뭐시 없다란 패턴은 없다, 뭐라는 구조. 그래서 뭘 던져라? 没有. 자, 뭐뭐보다란 말은요, 전치사 비 뒤에 뭐라는 단어가 와서 이것보다란 말은요, 뭐뭐보다 이것 어순구조로 비 저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좋다라는 말 how, 좋은 것 how, 더 좋은 것은 짜이를 갖다 붙여서 짜이 how, 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문장 맨 끝에 러역할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뭐 했다라는 완료도 있지만 두 번째, 뭐뭐해졌다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없다라는 상태의 변화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其他的商店也是一样. 다른의 표현은요, 비에다란 표현도 있지만 其他더라 그래서 기타의 뭐 이렇게 한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부사 예의 역할은요,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보통 주어 뒤에 있을 때는요, 뭐뭐도라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똑같다는 말 이양, 다르다는 말은 뿔을 갖다 붙여서 뿌이양 이렇게 정리해보면 있어 보이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이미 세일된 가격입니다. 읽어볼게요. 已经是优惠价了. 이미 벌써라는 이징이 보이고요. 是什么什么了. 뭐뭇이 되었다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할인가라는 말은요. 혜택가로 받아들여서 혜택을 의미하는 요회와 가격을 의미하는 지하의 결합이겠죠. 14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환율 기준으로 중국 돈 300원입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按照今天的汇率 300元 人民币. 자, 뭐뭇을 기준으로 하는 말은요. 뭐뭇한 기준의 규칙에 따라서라는 단어 안자오 뒤에 따라야 할 기준, 규칙이 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환율을 의미하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이지아라 그래서 은행 뒤편 폐에 적혀진 가격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오늘 여기서 쓰이는 회일리라는 단어는요.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는 비율로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 빠를 겁니다. 금액의 표는 아까 정리했었죠. 가격 뒤에 단위가 오는 쌈바이웬 런민비도 가능하지만 단위 뒤에 가격이 올 수도 있어요. 런민비 쌈바이웬 가능합니다. 마지막 15번째 문장입니다. 손님께서는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您可以享受八折优惠. 자, 조동사 可以의 뜻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뭐이 가능하다. 세 번째,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란 말이고 할인율의 표현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다, 숫자, 저. 10 빼기 숫자 곱하기 10라는 이런 표현도 배웠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빠져란 말은요. 10에서 8을 빼고 얼마가 남죠? 2가 남았죠? 이때 곱하기 10, 20%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화에서는요. 보통 앞에 동사 다를 생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져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10 빼기 8 곱하기 10이라는 20%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享受什么什么优惠 누리다, 어떠어떠한 혜택을 이러한 패턴 정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혜택은 혜택인데 20% 혜택이라 그래서 빠져요회 이렇게 만들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약간 조금이란 말은요. 요디얼 형용사, 어떤 어감, 불만족, 부정적 어감도 있지만 형용사 뒤에 이들이 와서 긍정적 어감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봤고요. 두 번째,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뭘 던져라? 뚜어샵. 뭘 던져라? 뚜어샵.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세 번째, 마음에 들다는 말은요. 보다 칸, 꽃이다, 종이 만나서 봐서 꽃이다는 단어 정리해보셨고요. 네 번째, 조동사 커의 뜻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시 가능하다.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백분율의 표현은 백분지 몇, 즉 백분의 몇이라 그래서 by 펀즈 뒤에 숫자가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판매에 사용되는 물건 한번 정리해 봤었죠? 상품, 상품, 제품, 잔품, 사은품, 정품, 견본품, 양품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하다의 표현은요, 두 글자 가격을 후려치다라 그래서 다절 배워봤었고 좀 더 넓혀서 享受什么什么优惠 누리다 뭐뭐한 혜택을 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